예, 안녕하십니까. 서선복입니다. 오늘은 제너다이오드를 사용한 이제 회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제너다이오드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압 곡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 곡선이 있다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이제 우리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0.6V에서, 0.6V만 넘으면은 전압이 이제 거의 이제 아주 급격히 상승해가지고 전류가 이제 흐르는 구간이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순방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일반 다이오드는 이제 전류가 안 흐르죠. 안 흐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흘려주면은 이제 순방향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으로 흐르면 이제 전류가 차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제 특정 전압에서 일단 특정 이제 전압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항복 영역이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가면 이제 전압을 늘려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이어스 전압,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해줘도 전압이 증가 안 하고 일정 전압.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에서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뭐 이제 5.1V가 될 수도 있고, 뭐 5.6V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저기 흔히 이제 쟤는 특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전력 일단 뭐 기준 전압으로 많이 써줘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 제너 다이오드를 쓸때 그냥 이제 뭐 4.7V면 얘는 무조건 4.7V겠지. 얘는 5.1V니까 뭐 무조건 5.1V겠지. 얘는 5.6V니까 무조건 5.6V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좀큰 오산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할때 우리가 요 기준 전압을 이제 설정을 할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제 제너 다이오드 특성을 우리가 이제 좀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제너 다이오드를 쓰면 이제 요 시리즈별로 일로 이제 그 메이크에서 만든 제공하는 이 이제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잘 보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특히 이제 뭐 민수 쪽은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이게 코스트에 민감하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코스트를 줄여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회로를 줄이지만은 어떤 그 정밀도는 어느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는 선에서 이제 좀 타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제 좀쓸수 있는 이런 회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우주항공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비용보다는 정밀도가 우선이니까 이제 뭐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준 전압으로 그냥 LDO를 이제 써줘. 이제 LDO를 어떤 뭐 칩으로 된 이제 아주 정밀한 그 온도 변화에도 이제 어떤 전압 변화가 없는 그런 LDO를 쓰는데 이제 어떤 코스트 압박을 많이 받는 이제 민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LDO도 이제 그 비싸기 때문에
이제 좀 쓰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제너럴 다이오들을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편차만 유지되면은 이제 쓸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그 회로를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LCD 그 이제 인버터 할때뭐한 20년 전 이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뭐 5볼트 레퍼런스 전압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2.5볼트도 만들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그 기준이라 만들려고 뭐 DC 컨버터를 쓰거나 뭐 LDO를 쓰면은 코스트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결국엔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그 전류가 작으니까 전류가 뭐 이제 뭐 많이 해봐야 뭐한 100mA 이하 뭐100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 뭐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요 지금 이제 여기 5.1볼트를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5.1볼트짜리 제너 다이오드 5.1볼트 제너 다이오드 쓰는데 얘 이제 특성을 우리가 좀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내가 이 특성 곡선을 딱 보면은 1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는 1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는 흘려줘야 5.1볼트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요 곡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5.1볼트 유지가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IZ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뭔가 이제 전압을 가해 가지고 여기 이제 5.1볼트를 이제 넣으려고 한다. 넣으려고 한다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전압은 좀 높은 전압이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뭐 6볼트나 아니면은 뭐 6에서 한뭐한 10볼트 변화는 뭐 이제 그런 아니면 24볼트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준 전압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광고할 때요 IZ를 이제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설계를 했다가 요 전압이 이제 좀 편차가 이제 커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I아웃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5.1볼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뭐 회로가 걸리겠죠. 이제 회로 걸리는데 뭐요 회로에서는 한10 마이크로 암페어 뭐 여기서 뭐1 마이크로 암페어 뭐 여기서 뭐5 마이크로 암페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토탈한 한뭐5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필요하더라. 여러 가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쪽으로 무조건 50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이제 요쪽으로는 최소한 이제 여기 보면은 1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는 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요 저항을 설정할 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제 저기 5 마이크로 암페어가 필요하다. 5 마이크로 암페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제너 5.1볼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1 마이크로 암페어에 이제 요 제너 다이오드 흘려주는 이제 전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흘려주자는 게6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는 거죠. 6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저항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이 저항을 그냥 5 마이크로 암페어만 흘릴 수 있도록 저항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5 마이크로 암페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5 마이크로 암페어로 땡겨 써버리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5 마이크로 암페어를 땡겨 쓰면은 이제 IZ로 흘러갈 수 있는 이제 저항이 전류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제 5 마이크로 암페어를 다 땡겨 써버리고 요쪽으로 1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를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전압이 원래 5.1V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4.7V 뭐 4V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지? 이제 그래서 이 저항을 너무 이제 그 크게 설정해 놓으면은 클 경우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마진을 고려해 가지고 여기도 5 마이크로암페어 보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1 마이크로암페어 이제 보내줄 수 있도록 이제 얘를 한뭐 이제 6 마이크로암페어 딱 가지 말고 한뭐 7에서 한1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흐르도록 이제 저항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맥스 5 마이크로암페어만 땡겼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그1 마이크로암페어 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 다이오드를 이제 설계를 할때 일단은 이제 내가 요 아웃 그 전해 다이오드 요 아웃이 이제 쓰는 이제 최대 전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전해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은 IZ를 흘려줘야 되는지를 또 알아가지고 그 최소 전류하고 요 최대 저 이제 전류를 이제 합한 것보다 이제 그다음에 거기다가 마진을 뭐한10% 20% 정도 해가지고 이제 요 IN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결정해야 된다. IN을 결정해 요 IN이 이제 요 제너 전압과 그다음에 요 걸리는 이제 전압차에 해가지고 이제 V는 IR로 이제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흘릴 수 있도록 저항값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하는 게 여기 이제 그 엑셀 시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PPT 자료 끝나고 좀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응용인데 이제 아까는 이제 요 제너 다이오드만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전류가 좀큰 경우다. 예, 전류가 큰 경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뭐 마이크로암페어 단위에 부하했다 그러면은 부하했다고 하면은 요 이제 IO가 얘는 이제 저 미리암페어 단위. 미리암페어 단위 부하일 경우 이제 미리암페어에 대한 부하일 경우에는 이제 이 제너 다이오드만으로는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증폭이 가능한 TR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이제. TR을 추가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제너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요 베이스 단위에 흘릴 수 있는 이제 전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일에 이제 여기 5V를 만든다 하면은 요 VF 분이 요 이제 TR의 VF 분이 뭐 우리 한 0.5V 뭐 0.4V 잡지만 한 0.6V를 이제 많이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5.6V를 쓰면 되겠죠. 5.6V 이제 그 제너를 쓰면은 이제 여기 0.6V 감쇄가 되고 여기 5V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5V 출력. 근데 이제 여기서 쓰는 이제 전류량이 이제 뭐한 수십 미리암페어 정도 되겠죠, 이제. 미리암페어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IOUT이라는 거는 이제 요 보면은 TR에 이제 이 증폭도가 있는 거죠. TR의 이제 증폭률. 우리가 보통 뭐 HFE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게 보통 요즘 뭐한 100에서 한200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일에 여기 이제 흘려줘야 되는 양이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IL이 100mA다. 100mA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만일에 그 이게 정폭도가 100, 이제 100이다 그러면은 IO는 이제 1mA를 1mA는 이제 흘려줘야 되겠죠. 1mA는 흘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5.6V 얘를 보면 5.6V를 이제 그 하는 그 포인트가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10마이 한 20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그 전화 다이오드를 우리가 이런 회로를 쓸때 이제 요그 쓰려는 전화 다이오드의 이제 이 곡선을 우리가 이제 그 메이커로부터 이제 받아와야 되는 거죠. 이제 받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흘려줘야 되는 저항 이제 20마이크로암페어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 IZ는 20마이크로암페어가 필요하고 IO는 이제 1mA가 필요하니까 실제로 이제 IE는 이제 그 1020 마이크로암페어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그냥 뭐한 1. 뭐한 1mA 정도 이제 흘릴 수 있도록 이제 그요 저항을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보면은 이제 이 제너 다이오드에서 이제 그첫 번째 했던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전폭도 TR 있는 경우는 이제 요 보면 IO가 이제 그 TR의 이제 베이스 단에 이제 어떤 그 이제 전류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설정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 이제 우리가 이런 회로를 쓸 때는 요 R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요 식이 요 엑셀 식에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엑셀 식을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부인 전압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인 전압이 이제 그 24V일 때 그러니까 이제 맥스 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너 전압 이렇게 하고 그다음 IO 맥스가 이제 그3mA 그다음에 이제 그 제너 전류를 이제 좀 마진을 둬가지고 1mA인데 한 10마이크로암페어는 흐르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거죠. 해놓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인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이제 그 3.10mA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항값을 이제 그 26.4V 때는 이제 7.8kΩ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민일 때는 이제 5.48kΩ을 이제 쓴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저항이 걸리는 이제 그, 와트지가 0.6W 짜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때 우리는 이제 그 21.6V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저항을 이제 설정을 하면은 이제 요 IZ 마진이 생기겠죠. 이제 IZ 마진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요 저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 저항의 와트지는 이제 그 26.4V일 때도 요 저항일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와트지는 요 와트지를 설정하면 안 되고 이제 그요 와트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저항을 이제 설정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설정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요게 좀안 지워지는데 아까 이제 그 정폭도를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부하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한 500mA 정도 뭐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한그한 7mA 정도 이제 부하로 이제 쓴다.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요거는 IC가 이제 잡아먹는 이제 소비 전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IC에 보면 이제 보통 뭐 이게 24V를 받아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제 기준 전압 설정을 위해서 이제 5V를 별도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IC 사양에 보면은 이제 뭐 맥스가 이제 3.1mA하고 그 다음에 마진을 고려했을 때 4.7mA까지 넣어 이제 소비를 할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 가지고 한 7mA 정도를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이제 뭐 별도 이제 여기는 보면 IC 부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회로 이제 부하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했을 때로 상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조그만 TR을 쓸수 있지만은 이제 사실 이때는 이제 거의 뭐 2.5W니까 뭐 엄청나게 큰걸 써야 되죠.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회로 과거에 한 30년 전에는 이제 이런 비행 접시 TR 뭐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정전류 그러니까 암페어 단위의 어떤 그런 정전류를 이제 공급하기도 했었는데 뭐 요즘은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LDO나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TR을 이제 쓸 이유는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좀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자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를 이제 그 이제 선정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IZ 얘를 우리가 이제 아주 이제 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절대 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좀 오늘 좀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IZ를 고려해 가지고 결국에는 요 저항 설정을 잘 해야 된다. 요 저항 설정을. 그래서 이제 IZ도 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려는 부하도 이제 그잘그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 설명 자료는 엑셀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